전 세계의 미니카를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팀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짜잔. 네, 여러분들. 아, 요즘에 그냥 썸네일만 올려놔도 어디 제조사인지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와,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점점 미니카에 대한 시선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네, 예상하신 거와 같게 그린라이트 미니카, AMC 메레터 미니카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해볼 건데요. 약간 최신형의 경찰차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은 미국의 예전에 클래식한 경찰차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볼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1971년도 AMC 메데터 용커스라고 불리우는 뉴욕 경찰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NYPD만 알고 계셨더라면은 이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중심가가 아닌 이제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된 용커스라는 도시의 경찰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1년도 AMC 메데터이고요. 핫펄스트 시리즈 35에 출시된 종류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개봉하고요, 여러분들. 야, 클래식한 경찰차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앞부분 보시게 되 보면은 헤드라이트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번호판은 116이라고 이렇게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옛날 번호판이냐 그런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116이라고만 적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용커스 폴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이런 와이퍼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경광등도 실제 AMC 메디터 경찰차의 그 실제 경찰차에 사용되었었던 경광등을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그린라이트가 멋지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Emergency Dial 963-5252 해가지고 좀 긴데? 911 아닌가 보통? 자, 그래가지고 네, 다이얼 963-525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 경찰차에서 많이 썼었던 약간의 깡통휠을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라이트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이 하판도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메데터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번호판도 똑같이 표현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표현들도 도색이긴 하지만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메데터 일단은 클래식한 경찰차의 모습이 정말로 잘 드러나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그 고증이 정말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이 자료 사진을 찾아보면서도 굉장히 정말 실제와 똑같게 잘 만든 모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리뷰할 미니카는 1974년도 AMC 메데터 미러키주 경찰차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린 머신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미니카샵 탐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찾게 되는 그린 머신의 제품입니다. 그린 머신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렵게 찾아낸 제품이라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와, 보시게 되면은
이 역시도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경찰차들이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경광등을 많이 썼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제 경찰차에 이제 사용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러키, 시티 오브 미러키 해가지고 시티 오브 미러키 폴리스라고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뒷 백라이트 표현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 번호판도 고증에 맞게끔 미스콘신주 경찰 미스콘신주 번호판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뒤 부분 작게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미국의 경찰차가 원래 검정색, 하얀색 내지는 뭐 그런 데칼 아닌가요라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세계 경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왜 예전에는 아예 그냥 올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찰차들이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흰색 페인트가 가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예전에 예전은 옛날 클래식한 차들을 보게 되면은 경찰차들이 흰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경찰차들도 보시게 되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이런 검정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페인팅을 쓰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주마다 다양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경찰차들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제품 그린머신이죠. 저는 요즘 나오는 이 그린머신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예전에는 약간 너무 이제 좀 많이 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크롬 그린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약간 더 고급스럽게 약간 옥색에 가까운 은은한 이런 색상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합판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은 그린머신입니다라고 딱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제가 이 AMC 메디터 중에서도 1974년도 AMC 메디터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요 약간 이 옛날에 그 미국의 그 리무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네 약간 리무진 앞부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차체가 그리고 좀 상당히 또 그리고 전에 나왔던 AMC 메디터보다는 조금 더 길쭉한 면이 있어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이제 나는 것 같습니다. 크기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약간 좀 길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약간 클래식한 차량보다는 최신형의 금형들을 되게 좋아하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클래식한 맛이 있는 이런 경찰차들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그린라이트가 요즘 최신형의 차량들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은 클래식한 차량들이 아무래도 주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클래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아주 좋은 수집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연도별로 이렇게 모아보는 것도 정말로 재밌는 수집 방향이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클래식한 미국의 경찰차 AMC 메데터 경찰차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1971년도 메데터, 1974년도 메데터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서 어떤 연식의 메데터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71년도하고 74년도하고 외관상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연도별로 이제 금형을 수집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집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